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수업 진행 방법과 출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눠지는데 필기시험 과목은 우리가 오지르나요? 객관식. 객관식 오지라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할 때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있는 거를 오지 그리죠. 그러면 필기도 객관식 오지고 그 다음에 실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식 오지로 출제가 돼요. 근데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필기 과목은 공중보건학 35문제, 환경위생학 50문제, 식품위생학 40문제, 위생곤충학 30문제, 위생관계법령이 25문제가 나는데 위생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그 다음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우리가 너무 기니까 감염병 예방법 그리게 돼요. 우리가 공중보건학에서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이 어떤 것인가, 2급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것이 법에서 들어가는 이걸 뜻하는 거예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는 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 하위 법령 그랬죠. 그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법만을 퍼져 있잖아요.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면 요것만 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딸린 우리가 법도 있지만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규칙이나 별표에 가면 우리가 또 아니 규칙이나 또는 시행령에 가게 되면 별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법에서 설명 못하면 시행령에 가서 설명돼 있다는 것이고 또 시행령에서도 쉽게 말하면 여백이 없어서 설명 못하겠으면 시행규칙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는 어디서 설명이냐면 사료판 있죠. 지금 우리는 합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생사 교재가 어떤 거냐면 여기 우리가 크라운 출판사에서는 이 사료판 중에서 합본을 가지고 하는데 따로따로 필기시험 문제집, 실기시험 문제집 그때는 우리가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법은 어떻게 있는 것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여기 합본에서도 짧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길게 하게 되면 원래 말 그대로 요거는 합본이고 짧은 거란 말이에요. 머릿말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요거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해설까지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60점 맞고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자세한 내용들은 사료판 우리가 필기 문제집 실기 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위 법령이라는 것은 하수도법이다 그러면 하수도법 법이 있고 거기에 딸린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걸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계법령 25문제인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다 10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 35문제지만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위생학 몇 문제예요? 지금 여기 50문제지만 100점 만점. 식품위생학 객관식 40문제지만 100점 만점. 그 다음에 법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생곤충학은 30문제 100점 만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법규는 우리가 25문제니까 100점 만점인데 그럼 문제 하나당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어떻게 돼요? 위생관계 법령이죠. 그래서 위생관계 법령은 잘하면 말 그대로 법은 법제처에서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이따 합격자 기준에서 필기는 과락 과목이 있어요. 과락이라는 건 국가에서 보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느냐? 일반적으로 40점 미만이 되게 되면 어떻게 40점 미만이 아니고 40점 그렇지 40점 미만이지. 그러니까 40점 이상 맞아라.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 포함 안 되는 거예요. 40점 미만 그러면 40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39점이 있으면 아무리 평균이 우리가 90점이 됐다 하더라도 과락 과목이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과락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법규 과목이기도 하고 또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법규 과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50문제 들어가는 환경위생학은 절대 과락이 안 나와요. 왜?
5에 5지인데 거기서 모르는 정확하게 아는 거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로 쭉 써도 우리가 과락은 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파트도 있지만 쉬운 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락이 날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법규는 과락이 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각 과목마다 100점 만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위생관리법의 또 공중위생관리법이라는 것은 원래 옛날에는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2011년에 우리가 어디로 흡수됐냐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사 이용사 하는 미용사 우리 미정원가지요. 이용사 일명 뭐가 돼요? 우리가 이발소 이런 거에 규정된 사항이 들어가는 게 공중위생관리법인데 거기에 우리가 흡수시켰어요. 그래서 위생사라는 그거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우리가 보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합격자 기준 그 다음에 시험은 필기 실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기는 그렇고 실기는 객관식 오지가 되는데 필기 시험 과목에는 환경위생학 그 다음에 먹눈을 포함하고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인데 여기 다 합쳐서 뭐가 돼요?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필기 시험은 글로 나요. 그러니까 다음 중 BOD를 찾으시오. 그 다음에 위생사 면허는 누가 주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우리가 글로 써지는 건데 우리가 실기는 그림으로 나요. 그럼 그림 우리가 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 그림 공부하죠. 그런 것처럼 그림으로 나는데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뭘 될 수 있느냐? 그림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 그림을 알 수 있게끔 답을 찍을 수 있는 것은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실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도 필기 끝난 다음에 실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과락 없이 환경위생학, 먹눈을 포함해서 식품위생학, 위생건축학해서 40문제가 나는데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필기가 끝난 다음에 왔는데 옛날에는 그림이 주로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그림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보는 이 포커스가 옆쪽을 보느냐 왼쪽을 보느냐 오른쪽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의제기할 수 있는 곳 원래 복지원에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의를 받아들여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게 된 논란의 여지가 있지요. 인터넷도 요즘은 어디나 보급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도 내지만 글로도 내더라고 필기처럼. 그래서 필기나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나 큰 차이는 없더라는 거지 요즘은. 그래서 그림 나는 실기에도 우리가 필기에 있는 내용들을 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기시험이 되는 것이고 합격자 기준은 평균 60점이에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따로 우리가 점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럼 필기 6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실기 6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필기 때는 과락이 있다는 거죠. 40점 이상.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환경 이상 할 때 했을 텐데 이상과 이하는 뭐가 돼요? 기준점을 포함하는 거예요. 40점 이상 하게 되면 40점이 포함되는데 미만과 초과는 기준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 필기 다섯 과목 중에서 여기에서 평균이 90점이다 그러면 합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39점이 나왔다. 그럼 40점 우리가 미만이면 뭐가 되는 거냐면 39점을 뜻하는 거죠. 40점이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40점 이상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평균이 90점이 나왔는데 하나가 재수가 없이 뭐가 되는 거냐 39점이 나왔다면 평균이 높다고 합격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돼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은 같은 날 봐요. 오전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필기시험 보고 오후에 실기시험 보는데 실기는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기가 합격선에 들어가야지만이 실기는 채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6점 맞으면 되는데 과락이 있어요. 각 과목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공중위생학 35문제 중에서 우리가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과락이 얼마가 있다고요? 4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 다 뭐가 돼요? 여기서 39점짜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뭐가 돼요? 합격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 우리가 보게 되면 40점 이상 맞아야 되고 전체 평균 뭐가 돼요? 60점. 이거 본인들 점수 내봐서 알죠? 산술 평균 해가지고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실기는 우리가 60점 맞으면 돼요. 40문제 중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식품에 관한 문제가 여기 나눠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한 과목당 문제 나오죠.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똑같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7, 8 문제 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날 수도 있고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차이는 조금 있는데 7, 8 문제씩 났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60점 만점이 아니고 40문제를 계산 나눠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60점을 맞으면 돼요. 과락은 없어요. 그럼 지금 여기 24문제 이상이라는 건 24문제만 맞으면 60점이 된다는 거죠. 40문제 중에서 24문제만 맞으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필기하다가 시큼 전공 학생들이 많으니까 시큼 쪽을 슬슬 넘겨봐도 그림 보이고 그 다음에 필기하다가 심심하면 우리가 실기를 보면 그림 공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4문제 이상이라는 건 40문제 중에서 24문제 이상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과락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 기준과 그 다음에 시험에 관한 걸 봤고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것인가? 수업 진행 방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24년 크라운 출판사 이 합격자 기준 이걸 할 거예요. 앞에는 뭐가 돼요? 필기가 있고 뒤에는 뭐가 돼요? 실기 문제가 있죠. 이걸 하는데 우리가 강의를 필기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는 그 필기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한 크라운 출판사 필기 실기 한 권으로 합격하게 짧죠? 짧단 말이에요. 2024년판을 하는데 수업시간은 대충 뭐가 되는 거예요? 한 50시간 돼요. 그래서 필기가 한 45시간 되고 실기가 나머지 한 8시간 되는데 필기가 기본이 돼야지만이 실기를 설명하더라도 알아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진행 방법은 이론 수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하고 필기 모의고사 1회부터 쭉 최종까지 있죠. 근데 최종은 본인들이 풀어보라는 것이고 1회부터 5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문제를 풀어볼 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가 풀어줄 때 내가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중보건학이 끝났다 그럼 공중보건 1회에 있는 문제 그런데 다 못 풀어져요. 왜? 짧게 말 그대로 짧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 머릿말에 있다시피 이거는 사료판이 너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자세하게 하는데 그거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10개를 알려주면 알아듣는데 100개를 알려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총정리식으로 우리가 사료판 하기 전에 보면 머리에 더 뭐가 더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료판을 듣고 나서 또 뭐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합본 가지고 정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머릿말에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 수업하고 공중보건학 끝나면 1회에 있는 공중보건학 문제 2회에 있는 공중보건학 문제 그런데 다 안 풀어져요. 근데 본인들은 다 풀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론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선 실기를 한다는 거죠. 실기는 이론이 없죠. 왜? 필기에다가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강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OT는 더 자세한 것을 궁금하게 되면 우리가 사료판 있죠. 이 합본 말고 필기와 실기를 따로따로 해놓은 것들을 OT가 있는데 그건 한 시간을 읊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읊었으니까 만약에 시험에 관한 것들이 궁금하면 2024년 우리 11월 16일 토요일날 시험 보죠. 16일 시험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토요일날 시험 보는데 세 번째 줄 토요일 시험 보니까 접수는 벌써 끝났죠. 그렇고 8월 말부터 지금 오늘이 저기 9월 달이니까 그래서 끝났고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거기 사료판 OT는 합본 OT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사료판 OT는 어느 누구 학생이든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강의를 할 거냐면 공중보건학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페이지 보세요. 공중보건학.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론 강의 하고 나서 뭐가 되냐 그러면 저기 실기로 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론도 순서대로 할 거예요. 공중보건학 이론 끝나고 공중보건학에 대한 문제. 그럼 이제 모의고사 1회, 2회, 3회, 4회, 5회가 있죠. 최종회까지 6회가 있을 거예요. 6회는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1회부터 5회까지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이론에 없는 지금 공중보건 이론에 없었던 것들을 설명하면서 문제를 푸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요. 그리고 공중보건학 끝나면 환경위생학 이론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리고 환경위생학에 대한 1회부터 5회까지 이론에 있는 문제도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이론에 없는 환경위생학 문제 또 우리가 해설수록 해놓은 거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풀어주면서 우리가 환경위생학 과목도 하고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세요. 1장 공중보건학 있죠. 그럼 공중보건학은 말이 의미하다시피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 하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동영상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마 빨리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빨리 하려면 여기 이제 짧게 놨으니까 한 50시간이더라도 본인들이 이제 더 짧게 들어 빨리 들어야 되겠다면 빨리 하는 기능도 있대요. 그리고 천천히 들어야 되겠다면 천천히 하는 기능도 있대요. 그거를 본인들 성향에 맞게 맞춰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듣는 학생들은 여기에서 맨 첫 번에 공중보건학이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용어가 뭔가 이러고 나서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하니 여기서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건축, 법령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듣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는 게 서로가 우리가 보게 되면 좋고 본인들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첫 번에 모른다고 질문하면 다 모른다고 생각되죠. 왜? 일정한 설명을 여기서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가서 설명을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우리가 고등학교 거 가르쳐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걸 식으로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야지 우리 순서처럼 그런 내용이 어떤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할 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제 보면 진행할 테니 수업을 진행할 테니 잘 보시자고 거기 우리가 공중보건학 발단 순서 있죠. 발단 순서는 일단 순서부터 중요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양가로 첫 번째 고대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요? 우리가 고대기 다음에 중세기죠. 고대기를 고대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중세기를 중세. 그럼 본인들이 지금 여기 빨리 하려고 이거 짧게 듣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내가 얘기할 때 줄을 치던 그러면서 우리가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소리를 해서 읽든지 집에서는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어폰으로 듣게 되면 오랜 기간 못 들어요. 그리고 난청이 생겨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따라서 하면서 외워요.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효과도 있겠지. 그래서 고대기,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기, 그 다음에 여명기. 여명기는 여러 말을 써요. 여명기 이꼴 요람기 이꼴 산업혁명시대 똑같은 말이에요. 여명기 다음에는 확립기, 그 다음 확립기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발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낼 수 있고 또 고대, 중세, 그 다음에 산업혁명시대를 근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확립기를 근대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전기를 현대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끼리끼리 놀고 있네 이런 말 하죠. 그럼 어떻게 오는 거냐면 순서는 공중보건학의 발달 순서 그리기도 하고 이걸 또 보건행정학의 발달 순서 그리게 돼요.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고대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중세기, 그 다음에 중세기 다음에 우리가 여명기, 여명기는 요람기, 요람기 그리기도 하고 또는 뭐라 그러게 돼요? 산업혁명시대 또는 이거를 근세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확립기, 확립기는 뭐라 그러냐? 근대 그리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발전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대예요. 그러면 이제 근세랑 근대가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근대와 우리가 근세가 헷갈리는데 끼리끼리 논의하니까 현대 뒤가 근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거는 대충은 하나 알아두세요. 1500년부터 1850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발전기는 1900년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까지. 그러면 1900년이다 그러면 20세기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뭐가 돼요? 2023년이니까 21세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현대 또는 발전기 그런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부터 다 중요 표시했고요. 여기에 관한 것들을 고대기는 이제 누가 유명한 사람인가? 히포크라테스가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긴 다 줄여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더라도 이렇게 줄을 치면서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들으면서 귀에다 꼽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가 한 시간이 끝나면 45%를 까먹어요.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90%를 까먹는데 공부 잘한 학생, 못한 학생은 어떤 차이냐면 복습을 어떻게 반복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외우려고 신경을 쓰냐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줄을 치면서 그 히포크라테스 영어 있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이때 활동했던 그 시기가 고대기예요. 그럼 이제 문제 어디 가서 있을 텐데 히포크라테스가 유명한 것은 우리가 사 액체설을 얘기
얘기했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듣고 외워야지 다 받아 쓰지 못할 거예요. 그럼 사액체설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정의, 그래서 어떤 정의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정의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 했느냐 또는 어떤 학자가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려요. 틀리다고.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건강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사액체설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사액체설이라는 건 혈액 있죠? 그 다음에 혈액이 끈끈하니까 점액이죠. 혈액, 점액, 황담즙, 읍당즙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혈액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떠들면 안 이어지죠. 이 끈끈하니까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강의 정의가 누구의 정의라고 히포크라테스라는 우리가 이 사람이 의사지요. 이 사람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장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있을 거예요. 여긴 없지만. 그럼 장기설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인해서 온다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여기 우리가 곤충하게 말라리아 있죠. 어제 그저께인가 어디 나오대. 어느 신문에선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에서 질병관리본부가 2000년 12월 뭐 아니 9월 12일 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말라리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린 거지요. 그럼 이 말라리아 같은 것들은 왜 말라리아라고 졌느냐. 우리가 모든 나쁜 공기가 우리 공기로 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MAL은 MAA, MAE 이런 것들이 나쁜의 원이죠. 에리어가 공기죠. 그래서 말라리아를 우리가 나쁜 공기라고 옮겨진 그 어원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말라리아가 나쁜 공기로 인해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맞아 죽지요. 괜히 쓸데없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거짓 정보 한다 퍼뜨린다고. 그런데 그 당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설이라는 것은 미즈마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나쁜 공기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 이거를 홀딱 뒤집은 것이 누구냐면 황립기 때 우리가 거의 있다시피 누가 있는 거냐면 존스노 있죠. 존스노가 콜라라는 우리가 옛날에는 콜라라도 나쁜 공기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 그랬는데 아니다. 이것은 물에 의해서 옮겨지는 거다. 그래서 펌프물로 인해서 옮겨지는 거다. 이러면서 장기설을 확 뒤집어 엎은 학자가 존스노예요. 그래서 존스노를 역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장기설은 나쁜 공기를 옮겨진다 이런 것들이 문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액체설도 있고 이 학자의 제자가 우리가 갈렌 또는 US 붙여서 갈렐러스 그러기도 하는데 세계 최초의 위생, 하이진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렐러스 또는 갈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모의고사에서 문제 풀다 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 없으면 사륙판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다 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고대기 봤지요? 그 다음에 중세기 보세요. 중세기에는 연도까지 넣을 건 없어요. 중세기는 우리가 후진국가일 때는 당연히 호흡기나 소화기가 만연해요. 그럼 나병도 유행했고 그 다음에 천연도 이꼴 두창이에요. 또는 이꼴 마마예요. 이것들 유행했고 그런데 이 천연도를 지구상에서 박멸하는 거 학자가 누구예요? 제너지요. 그래서 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고름에서 천연도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제너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제너가 있죠. 어디 있다? 우리가 여명기 때 제너가 있죠. 제너 종두법 1798년 그거 있죠. 그래서 이제 천연두도 유행했을 것이고 디프테리아, 홍역 이러는 것들이 후진국가에서는 소화기나 호흡기가 다 만연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페스트예요. 페스트 이꼴 흑사병이죠. 1347부터 1348년까지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죠. 이것도 또 났대. 우리가 요즘도 뉴스가 되죠. 저기 중국에서도 페스트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몽골하고 중국하고 근접했잖아요. 징기스칸이 지금은 매일 엄마들이 영어나 수학 가르치느냐고 요즘은 또 영화도 그런 게 안 나오죠. 우리 때는 흑사병 이런 세계사 같은 영화를 학교에서 집단으로 가서 봤단 말이에요. 세계사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걸 했는데 요즘 애들은 세계사를 보는지 듣는지 난 모르겠구만. 우리가 징기스칸이 몽골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 같은 거 모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꿈을 크게 갖고 뭐가 된 유럽을 몇 번 정벌했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징기스칸의
그 유전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럼 유럽을 몇 번 정벌하면서 패스트까지 퍼뜨린 거죠. 그럼 패스트 있고 흑사병은 뭐가 되냐면 들쥐 있죠. 나중에 곤충학에서 할 건데 들쥐, 등줄에는 우리나라 들쥐는 등에 줄이 있어요. 이런 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거기서 패스트를 그렇게 많이 퍼뜨린 들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열대주별이에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올 건데 1347부터 1348년까지 하게 되면 14세기죠. 그럼 14세기 중반이죠. 14세기 중반에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트를 퍼뜨렸는데 얼만큼 퍼뜨렸냐 그러면 유럽에서 자고 일어나면 4명 중에 1명 또는 어떤 의학 역사 보게 되면 어떤 책에는 3명 중에 1명 그만큼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한 게 현재 검역의 시조가 돼요. 공중보건 여긴 없죠. 문제에 아마 공중보건 문제 풀 때 해설해 보게 되면 검역 대상이라는 질환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검역의 시조가 된 건데 검역 대상 질환은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건 다 외워야 돼. 콜레라 며칠 5일, 황열패스트 며칠 6일, 그 다음에 사스 있죠.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 사스와 동물인플루엔자 10일, 그 다음 메르스가 2022년 3월 1일부터 14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에보라 바이러스 열이 21일,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2009년도에 돌았던 신종인플루엔자는 아직까지 잠복기를 잘 몰라서 최대 잠복기까지예요. 이걸 지금 내가 읊었던 것들을 우리가 날짜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서 맨 앞에 내가 우리가 콜레라 5일 그랬죠. 황열패스트 5일 그래서 6일 그래서 6일 그랬죠. 그럼 이것들의 그 잠복기의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 이꼴 흑사병은 검역을 만들게 된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지만 공중보건학에서 나지만 뭐라고 또 나는 거냐면 위생건축학에서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걸 찾아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패스트 이꼴 흑사병. 그랬더니 지난번에 합본하기 전에 사륙판 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던 거 사스인데 사스라고 났대. 사스가 아니고 패스트가 우리가 유행을 한 게 몇 번 돼요. 그 1차가 지금 1347부터 1348년까지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1, 2, 3, 4 외우니까 금방 외워지죠. 근데 1347부터 1348년 그런 금방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를 1347년부터 1348년 그게 더 잘 외워져요? 안 외워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려고 하느냐 본인 성향에 맞게 외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패스트가 일명 내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게 한 감염병 또는 전염병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사스란데 사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 합본 말고 저 따로따로 한 거에는 불러줬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에서 가장 지구상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던 전염병은 무엇이냐? 뭐가 전염병은 전염된다는 거죠. 감염병은 균에서 되는 건데 균에 의해서 되지만 남한테 옮기는 것도 있고 옮기지 않는 일본 내용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네. 그래서 우리가 보게 유럽 인구의 4분의 1 다 중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돼서 40일간을 교통을 차단했는데 그것이 그 중간에 뭐라 그래요? 검역의 시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검역법은 프랑스에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짧게 써서 그게 없죠. 그 다음에 유람기 보세요. 유람기는 산업 혁명이 일어난 시대예요.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쉽게 말하면 굴뚝 그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차 산업 농사 짓는 거에서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갔다고 치면 돼요. 우리 왜 옛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구로공단 구로공단 하지요. 옛날 구로공단이지 지금 가보라니까 의리의리하게 변화됐지요. 그러면 그 당시 뭐 우리 시대 때 60, 70년대는 형제가 7, 8명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출생률 꼴찌죠. 0.7명이에요. 그러면 두 부부가 만나서 0.7이니까 이 상태로 가면 2090년쯤 되게 되면 우리 한 100년 후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 하죠. 2021년부터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이 죽고 이러고 또 출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 정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쉽게 굴뚝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아까 1500년부터 1850년까지는 대충 외우라 그랬냐면 이때 이제
될 것이 있어요. 확립기랑 구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굴뚝 산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매연이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가 돼요? 중국 이웃국과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황산 가스라든지 또는 먼지 이런 게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울이 맑은 날이 별로 없지요. 이러는 것들이 뭐가 돼요? 여러 가지 공기는 한 군데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동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에너지 같은 경우에를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기체를 주로 많이 쓴다. LNG, LPG 이런 게스 많이 들어봤죠. 석탄을 뗀다, 나무를 뗀다 그런 거 말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중국에서 걔네들은 지금 막 개발하니까 막 우리가 보기에도 뿜어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구로공단, 구로공단이 지금 중국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구로공단이 없어지고 아직 의리아르게 발전됐지만 그럼 산업혁명을 생각하면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들이 막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금방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라마진이라는 사람이 여기도 나지만 환경위생하기도 해요. 그럼 여기 우리가 직업 일단 우리가 공장 이런 데서 직장 다닌다 공장 다닌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최초의 책을 쓴 사람이 누가 된다? 라마진이에요. 다 이제 묶어서 1번부터 7번째까지 묶어 중요시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라마진이라는 사람은 직업병을 썼지요. 그 다음에 공중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목욕탕 가면 여러 사람이 우리가 가서 목욕하는 걸 공중 목욕탕이라 그러고 혼자 하는 걸 독탕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을 관련하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공중보건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연관해가지고 환경위생학에서 해설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문제 풀다 보게 되면 3P가 있죠. 그럼 공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서울처럼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가 다다고다다고 모였죠. 그 인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빈부차가 나겠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나겠죠. 그다음 오염 이거가 나오게 된 것이 산업혁명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중에 대해서 보건 여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 중요시했고요. 라마진이 아까 얘기했고 최초의 직업병을 쓴 사람이 누가 되느냐? 라마진이. 그리고 그 환경이 생각하게 되면 산업보건의 시조가 누구냐? 라마진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랭크라는 사람은 최초의 보건학책을 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국세조사를 했어요. 그럼 국세조사는 1749년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제너가 종두법 개발한 것은 1998년인데 여기서는 연도까지는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연도까지는 안다면 이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세조사는 나중에 이제 인구 바로 뒤에 살 건데 정태조사가 있고 동태조사가 있어요. 이때 국세조사는 가까워 방문하는 정태조사예요. 동태는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 정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방문을 해서 가까워 방문해서 이 집이 대개집이요? 학력이 어떻게 돼요? 몇 명 살아요? 그 다음에 전기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물 수돗물이 나와 이런 걸 묻는 것이 국세조사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태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초의 국세조사 또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조사하게 되면 정태조사를 뜻한다 아니면 동태다 정태예요. 그럼 동태라는 건 그 뒷장 가면 있을 텐데 인구 증감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출생 증가하지요? 사망 감소하지요? 결혼 한 군데로 모이죠? 이혼 흩어지죠? 그 다음에 전입 그러니까 서울로 다 왔잖아요. 시골에서 전입 그 다음에 전출 그럼 시골은 역으로 빠져나간 거 전출. 그다음 요즘은 이민 오고 이민 가는 거 이런까지 치고 나머지 다 못 들어봤던 것들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백수가 많으냐, 직장인이 많으냐, 10대가 많으냐, 20대가 많으냐, 1제곱미터당 몇 명이 사냐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태조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세조사, 최초의 국세조사는 우리가 보게 된 누가 했다? 여기서 스웨덴에서 했는데 정태조사를 뜻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 하면서 천연도 이꼴 뭐가 돼요? 마마 두창 똑같은 말이죠. 이걸 없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드윈 차드윅은 또 무엇 때문에 중요한 거냐면 거기 피버 레포트라는 게 피부가 뭐가 돼? 열이죠. 그래서 FEV 또는 FEVR 이를 A 이런 것들이 열이라는 원이죠. 그래서 피버 레포트라는 것은 열병 보고서예요. 그래서 위생 상태 보고서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거를 영국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누구가 했냐면 에드윈 차드윅이
공장 사람들이 열이 나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도대체 왜 공장 사람들이 상류예요? 하류예요? 하류죠. 왜 이렇게 열이 나는 질병을 앓고 있나 봤더니 너무 환경이 열악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명 피버 레포트,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논문 같겠죠. 우리나라로 해석한다면 위생상태 보고서,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병 보고서. 이걸 계기로 해서 몇 년도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열병 보고서를 쓰고 나서, 여기는 연도가 없는데 1842년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1848년에 세계 최초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져서 영국에서, 이거 다 영국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드윈 차드윅이 1842년에, 여긴 연도까지 안 해도 돼서 여기 안 써놨는데, 1842년에 피버 레포트라는 열병 보고서 쓰고,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 어떻게 해서 뭐 무슨 법을 만들다 할 때 의사들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공장에서 여러 열병들이 퍼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만 국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최초의 공중보건법이라는 거죠. 1848년에. 그러면서 이거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가 또 어떤 거냐. 발전기 때 영국에서 보건부, 우리나라 3.1 운동을 할 때 이 영국은 보건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1919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 중요한 표시했고.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중보건법이 영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남의 나라지만 1948년에 만든 거지만 왜 중요하냐면 보건행정 틀이 잡혔다는 거죠. 다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에 황립기 보세요. 황립기에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예방의학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1번부터 4번째까지 다 묶어 중요한 표시하시고, 여기에는 패시들이 많죠. 페텐코퍼가 있고 패스처가 있죠. 페텐코퍼는 1866년에 뮌헨 대학이 독일이죠. 위생학 교실을 창립했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이제 자연계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실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주 미세한 그 미량에 있는 그런 것까지 측정할 수도 됐죠. 그래서 모양은 투박하지만 상당히 우리가 섬세하게 만든 이런 것들이 기구들이 뭐가 돼요? 독일제잖아요. 그리고 위생이 발달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죠. 그래서 최초의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게 페텐코퍼예요. 그 다음 패스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병은 그냥 여기는 이제 안 써놨는데 맨 첫 번에는 질병이 우리가 신번설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는 무당이 무슨 귀신이 들려서 질병에 걸린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발설, 이꼴 종교설,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별자리 가지고 점치는 점성설, 지금 얘기하는 것도 낯섰던 거예요. 그 점성설,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장기설, 그 다음에 접촉설, 그 다음에 미생물설,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질병의 발단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럼 질병이 뭐 귀신이 있어서 좋은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발생 안 하고, 나쁜 귀신이 있으면 질병이 돌고 이러는 것들 설, 또는 모든 공기가 나빠서 질병이 온다 이러는 것들을 패스처가, 아니다, 질병은 나쁜 귀신이 있다고 도는 것도 아니고 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다. 그래서 식품이 썩는 것도 균이 있어야지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이 썩는 것이고 오염되는 거지, 뭐 나쁜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 별자리가 일로 튄다고 절로 튄다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설을 주장한 거, 질병의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고 미생물설을 주장한 학자가 누가 된다? 패스처가 되는 거예요. 페텐코퍼는 위생학 교실을 창립한 것이고, 따라서 패시들은 다 어느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관여된 시기가 어디라고? 황립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존스노 있죠. 존스노는 콜라라는 뭐가 되냐, 물로 인해서 옮겨지는 거다. 펌프물 알죠. 수도가 있기 전에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동력을 줘가지고 물 푸는 것이 펌프물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존스노예요. 그러면 모든 나쁜 공기를 온다는 걸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콜레라가 도는 그 지역에 물을 갖다 이렇게 메꿨어요. 메꿨더니 그리고 물 먹지 말아라 그랬더니 콜레라가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콜레라 역학조사는 이 사람이 1813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어요? 58년도에 죽었지요. 근데 1855년에 콜레라는 물로 옮겨지는 거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역학의 시조로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1883년에 코우 그르기다가 초등학교 때 코치 그르기다지요. 콜레라 균을 발견한 것은 1883년이에요. 그러면 콜레라 균도 발견하지 않았는데, 역학이라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자는 거거든요. 원인을 규명해서 예방하자는 것이 역학이에요. 그러면 콜레라는 우리가 다다구다다구 모여있는 빈민층에서 걸리는데 물로 옮겨지는 거다.
그 물로관인가 위장계죠. 호흡기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논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역학의 시조다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콜레라 균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한 30년 전에, 그러니까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예요? 포우예요. 1883년.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사람이 논문을 쓴 건 언제가 된다? 1855년이니까 대충 한 30년, 27년 전에 역학조사를 한 거죠. 역학이라는 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지 치료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존스노를 우리가 역학의 시조, 바이블, 바이블이라는 게 성경책 글이죠. 시조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에 활전기는 아까 영국에서 에드윈 차드립과 연결돼서 공중보건법이 만들어지고 1919년에 보건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WHO 발족은 언제 됐냐면 다 지금 줄치는 거 중요 피하라던 거죠. 1848년 4월 7일이에요. 오늘과 달력을 한번 보세요. 4월 7일이 세계보건일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나라는 몇 년도에 가입되느냐? 1년 뒤에 1949년도에 65번째로 가입됐어요. 그럼 WHO가 세계보건기구죠. 그래서 4월 7일을 세계보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발전기 이꼴 현대에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1차 보건의료가 만들어지고 1차 보건의료라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일명 뭐가 되는 거냐면 발전기 때예요. 그럼 발전기 때는 여기 우리가 1차 보건의료와 그 다음에 포괄적 보건의료라는 것이 시작됐다 이것이 문제 풀다 보면 있을 텐데 여기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못 받았어요. 1978년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1978년 구소련에서 1차 보건의료를 실현하자고 한 거예요. 그럼 1978년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발전을 안 할 때죠. 그러니까 2000년까지 그때 우리가 구소련 알마타에서 WHO가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하냐 그러면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럼 1차 보건의료라는 건 여긴 없지만 문제풀이 해설에 있어요. 거기 아마 1회인가 2회 어디 가서 있을 텐데 1차 보건의료라는 건 기초적인 있지요. 기초적인 이렇게 간단한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풍토병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오래오래 살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물, 식수 공급하자 이러는 것들이 다 1차 보건의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1978년 구소련 알마타에서 우리가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우리가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 이러면서 회의를 한 그것이 일명 언제냐? 1978년이에요. 1978년이니까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나온 것이 언제다? 우리가 발전기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차 보건의료와 포괄적 보건의료는 해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구소련 알마타에서 일명 WHO가 우리가 회의한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고 중요한 표시했죠. 그럼 역학 보세요. 역학은 우리가 보게 되면 역학의 목적을 찾아라. 역학의 무엇을 찾아라 그런다면 일단 아닌 것부터 찾아야 돼요. 역학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 떠들어 놓고 아닌 것 찾아라 그러면 치료가 나오면 얼른 틀린 거예요. 역학은 치료하자는 거 아니에요. 역학은 그럼 무엇 하자는 거냐?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규명을 해서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학의 목적이라는 것은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하자는 게 목적이다 그랬던 거죠. 그럼 이제 역학의 종류부터 보셔야 돼요. 이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기술역학 있죠. 두 번째는 뭐가 돼요? 분석역학 있죠. 한 장 넘어가서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 이론역학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험역학 이꼴 임상역학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돼요? 작전역학이 있어요. 딴 데서는 작전역학이 안 나는데 의외로 또 위생사는 작전역학이 잘 나요. 그럼 이제 이름부터 얘기했죠. 이걸 역학의 종류를 찾으시오 그런다는 거죠. 또는 역학의 접근 방법을 찾으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1차 우리가 이제 이름부터 중요 표시했죠. 그럼 양가로 첫 번째 기술역학 보세요. 기술역학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뭐가 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우리가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다음 내용을 교수가 가르친 것을 기술하쇼. 그러면 허구 소설을 쓰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쓰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기술역학은 뭐가 되는 거냐면 왜 하는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 그러면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자연사를 파악하고 그럼 자연사라는 말은 그냥 들으세요. 어떤 질병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수록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의 자연사다 그러면 장티푸스 병원체는 살모네라 타입이고 장티푸스 살모네라 속은 열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장티푸스 증상은 열이 나고 잠복기는 한 1주에서 3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균을 언제 나간다, 회복기 때 나간다, 이러는 것들을 그 질병에 대해 쭉 써놓는 것을 그 질병의 자연사 그래요.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가설 유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기술력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설 유도가 목적이에요. 그럼 기술력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의사라고 치면 우리 병원에 내원한 환자나 또는 내가 의사면 어느 그 마을에 가가지고 여기들 와보셔요. 집단,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느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너 어디 사느냐? 너 질병을 언제 알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대로 그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일명 기술력학이에요. 따라서 거의 있다시피 기술력학은 우리가 목적이 뭐가 된다? 건강 수준 파악과 자연사 파악, 가설 유도. 반드시 이어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 집단에서, 역학은 인간 집단으로 하는 거죠. 인간 집단에서 질병 발생의 분포나 경향 등을 다 중요 피셔주고 채워넣게 돼야 돼요. 인적, 시간적, 지리적 이렇게 오는 게 더 쉽지요. 인적, 지역적, 시리적보다 인적, 시간적, 지리적. 그럼 내가 아까 의사라면 내가 우리 병원에 내원을 앉아 또는 내가 어느 지역 가서 여기들 동네 사람들 모이셔 이러고 나서 인적, 시간적, 지리적.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때는 건강기록부라고 해서 썼어요. 그래서 엄마의 학력은 뭐고, 아니 내가 공부하는데 엄마 학력이 뭔 필요했어, 아버지 학력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 어디 살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옛날엔 본적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것처럼 인적, 시간적, 지리적 이것들을 사실 그대로 쓰라는 문진표 있죠. 문진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몇 단계 역학이 되는 거예요? 2단계 역학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술역학은 몇 단계 역학이다? 우리가 본인들이 우리가 병원 가면 문진표 작성하죠. 그거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문진표에서 인적, 시간적, 지리적, 어떤 질병에 언제 걸렸느냐, 몇 살 때 걸렸느냐, 어디 사느냐, 나이는 몇 살이냐, 학력은 뭐냐, 이러는 것들 적는 것들을 인적, 시간적, 지리적,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몇 단계 역학이다? 1단계 역학이에요. 그렇게 기술하다 보게 되면 질병이 봄에 많이 걸리는지 아니면 10대에 많이 걸리는지 60대에 많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질병의 분포라든지 경향 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이 어디와 또 연결되는 거냐면, 몇 장 넘어가서 보실래요? 거기에 23페이지 있죠. 역학의 4대 현상. 거기 보게 되면 생물학적 현상, 시간적 현상. 시간적에는 추세 변화, 10년 이상 주기로 발생하는 거 또는 3, 4년 주기로 발생하는 거, 이것들이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기술력학에서 나온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술력학은 사실 그대로 기술한 몇 단계 역학이다? 1단계 역학. 그럼 양가로 두 번째 분석력학은 기술력학에서 나온 궁금증을 분석해서 원인을 밝히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나 분석력학은 원인 규명이에요. 중요 피셔 드시고. 그럼 이제 분석력학은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10분 쉬었다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